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동사입니다. 동사 펼치시고. 자, 우리 기본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영장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로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영어 단어 종류. 자, 보세요. 이거는 문장을 만드는 틀이고, 재료가 몇 가지 있었어요? 8가지 있었어요. 그 재료 가지고 우리 영어 문장을 만듭니다. 재료 종류 뭐가 있었어? 명사 또, 대명사 또, 동사 또, 형용사 또, 전치사 또, 접속사 또, 부사 또, 감탄사 쓰레기까지. 맞죠? 감탄사는 우리 공부 안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명사 공부했죠? 대명사 공부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 공부했어요? 했습니다. 자, 부사 공부했어요? 네, 전치사랑 접속사는 제가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보세요. 20일 날 우리 모의고사 있는 거 아세요? 모의고사 있는 거 아시죠? 모의고사 있습니다. 토익 모의고사. 자, 보세요. 시험 한번 치실 때 돈 48,000원 비싸잖아요. 그쵸? 자, 토익이란 시험이 대중적으로 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싸서예요. 금액이 싸서. 그쵸? 저는 석사한다고 IELTS로 공부했었는데 한번 칠 때 한 28만원입니다. 그럼 매주 칠 수 있어요. 자, 집이 망합니다. 점수 따기 전에 집이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토익은요, 자주 칠 수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학생이잖아요, 아직. 그쵸? 자, 그러면은, 자, 48,000원, 그거 한번 쓰는 대신에 이거 한번 쳐보고. 자, 시험은요,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시간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만 풀면 틀립니다,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진짜 웃겨요. 토익 시험을 치실수록 보통은 점수가 올라가요. 미안합니다. 안 오른 사람도 있긴 있지만, 미안합니다. 여기서 밝혀버렸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텀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가 필요하실 때 한 번에 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얻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쳐보고, 와, 좌절, 막 500점 나왔네 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치셔야 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6번 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요, 6번 중에서 2번이 참 쉽게 나올 거예요. 자, 수능이라는 게 매해 쉽게 안 나옵니다. 매해 어렵게도 안 나오고. 시험이라는 건 여러분, 그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시험 치고 나서, 아, 이번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번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말의 즉슨 여러분들이 토익 쳤을 때, 그 한 번의 실력, 그 점수가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되게 어렵게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나올 때를 기다리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고,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방학 끝나고 진짜 많이 치는데, 방학 끝나고는 시험이 어렵댔어요? 쉽댔어요? 왜? 사람들 미친듯이 공부할 때라서, 아시겠죠? 1, 2월 하고 나서 싹 다 2월 말에 시험을 신청을 해놓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또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엄청 했을 거니까 살짝 어렵게 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어렵게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즉슨 방학 때 공부하셨으면 3월 초, 중 정도까지 시험을 쳐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쳐보시는 게 좋다고 그걸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공부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공부하면 어느 정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는 모의고사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다 봐드리려고 요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긴장하셔야 될 것은 동사가, 자, 보세요. 요렇게 실은요, 전치사 접속사 하고 나서 동사하는데 모의고사 전에 동사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동사를 보통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서요. 동사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자, 동사는요, 문장에 있어서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심지어 자리랑 재료명이 똑같아요. 문장에서 자리랑 재료명이, 얘들은 독보적인 거, 교체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상에 영어 단어가 맨 처음 생겼을 때, 왜 세상에 사람이 먼저 생겼을 때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고 한 것처럼, 자, 보세요. 영어 단어가 먼저 생겼을 때 뭐가 가장 먼저 생겼댔어요? 그만큼 여러분 가장 먼저 생겼으니까 가장 복잡해졌고 가장 역사가 길고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긴장하세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동사 문제는 풀기 쉬워요. 뭐 하라고 하게요? 외우라고 하죠. 자, 이건 꼭 외우세요 하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안 외우고 어렵다 하면은 제가 등짝 때립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생겼댔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 동사 부분을 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실은 동사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그쵸? 동사의 형태를 동사 부분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특징 맞죠? 자 특징이 딴 거 아니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있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 목적어를 뒤에 가지지 않는 동사 좀 전에 공부했어요. 뭐 있었어요? 무현식 목적어가 못 오는 거 동사 뭐 있었어요? 아까 제가 뭐시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동사는 크게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와 가지지 않는 동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형태가 몇 프로를 했어요, 여러분? 90%를 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 몇 프로예요? 동사 중에서 1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90% 외울래요? 10% 외울래요? 10% 외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increase는 외워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적어를 안 가지는 동사를 외우시는 게 낫겠지. 그래서 그거를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즉슨 안 외운 동사는 무조건 뒤에 뭘 가져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형용사 할 때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 목적어를 안 가지는 동사 우리 이미 9개 외웠어. 뭐 있었습니까? 비동사 또 상대동사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그 10%에 해당되는 동사를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는 문장이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사로 바로 끝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목적어를 안 가지는 것들 중에서 뒤에 보랑 함께 오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걔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9개 이미 외웠어. 10%에 해당되는 문장 9개 이미 외웠어요. 뭐? 비동사니까 뭐? am, are, is 또 뭐 있습니까? 상태동사 뭐 있을까? 상태동사 누가 얘기해볼까? stay 세안씨 얘기해보세요. 또 remain. ought, remain 또 seem까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되다 동사 있습니다. 되다 동사 3개 무현씨 뭐 있습니까? become ought, become 맞아요. become 또 뭐요? get, grow까지 자,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대답 못하신 분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 들으라고. 옳지. 됐습니까? 자, 못 외우신 분들 손바닥에 적어요. 이 오늘 못 외우면 점심을 안 먹겠대 이러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외우고 어렵다면은 진짜 궁디 차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고 추가로 몇 개 더 볼 겁니다. 9개 이미 외웠으니까 그거 빼고 10% 해당되는 동사 몇 가지 더 외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는데 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중에서 또 파헤쳐보니까 모양이 살짝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목적어를 가지는 건 당연한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목적어 한 개가 더 온 케이스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서 뒤에 뭘 가집니까? 보충해주는 말을 가진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실은요, 영어 문장은 영어 문장, 여러분 영어 단어의 종류는 총 몇 가지로 나뉘더라? 8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영어 문장은요, 여러분들 그 수식어 제거하는 거 아까 봤죠? 맞습니까? 오브 뒤에 명사 지우고 하는 것들. 결국은 그렇게 지우고 나면 자 영어 문장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뒤에 뭘 가지는지는 결국은 뭐가 결정하대? 여러분 보세요. 뒤에 아무것도 안 쓰는지 아니면 뒤에 보호를 가지는지 뭐가 결정하대 여러분? 동사가 결정하죠. 맞습니까? 결국은 이 동사들을 외워주셔야 되는 게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안 가지게 하고 이 동사가 보호를 가지게 하고 이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게 하고 이 동사가 목적어를 두 개 가지게 하고 이 동사가 목적어랑 목적 보호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가 결정한다. 다시 한번 보호를 가진 동사가 뭐 있었더라? 비동사 또 상태동사 또 되다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렇게까지. 그러면 10% 해당되는 동사를 마저 다 봅시다 여러분. 자 어떤 게 있냐면 교재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일형식 동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동에 관련된 말들은 싹 다 일형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자. 아이고 자
자, 보십니다, 여러분. 자, 동작에 관련된, 움직이는 거에 관련된 말은 싹 다 일형식이에요. 그 말이 즉슨 앞으로 가는 형태, 뒤로 가는 형태. 그럼 여러분, 움직이다는 뭐예요, 동사? 무브죠. 무브도 일형식이에요. 움직이는 말은 무조건 싹 다 일형식이에요. 여러분, 가다는 앞으로 가는 거 뭐예요? 가다. 고옵니다. 일형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출발하다 뭐예요, 여러분? 그건 도착하다지. 디, 공항 가시면 디파트 돼 있잖아요. 디파처. 그죠? 일형식이에요. 맞죠? 자, 오다 뭡니까? 컴. 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 일형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공항에 도착하다 뭐 했어요? arrive. arrive. 애플트 하시면 안 되는 거지. 뭐 씁니까? 전체 뭐 써요? arrive at the airport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arrive라는 동사는 바로 뒤에 airport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동에 관련된 말들 싹 다다 일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고 끝나는 말 싹 다다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begin 일형식입니다. 됐습니까? begin 일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도 싹 다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증가하다 뭐 있었어요? 아까 얘기한 거? increase 또? rise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뛰어오르다라는 말도 있어요. 뛰어오르다. 뛰어오르다도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 뛰어오르다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 soar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peak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치솟다란 뜻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peak seas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얘들이 동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soar 뛰어오르는 겁니다. rise는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맞죠? rise나 increase는 이렇게 가는 거고 soar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짧은 시간에 올라가는 것이 soar하고 peak입니다. 아시겠습니까? peak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들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 진짜 많이 나오는 동사들이 여기다 적혀져 있는데, 아, 또 요거 하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여러분. 자, 말하다라는 말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work라는 동사도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토익이 많이 나오는 work라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일에 관련된 거니까. 자, work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일하다다. 그죠? 일하다입니다. 자, 결국은 풀어서 다시 얘기하면 일을 하다입니다. 아시겠죠? 을을이 붙었으면 걔는 뭐예요? 목적어죠. 그러면 보세요. 이 동사는 이미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떠와버리면 일을 뭐를 하다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또 이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function. function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능입니다. 그죠? 근데 얘가 동사 자리에도 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능을 하다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기능을 이라는 말이 동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기능을 무엇을 하다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형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말하다란 말도 결국은 뭐겠어요? 말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하다가 뭐가 있습니까? 뭐요? Talk. 자, 그 다음에 speak. 또 뭐 있을까? Tell. 또 뭐 있을까? 내로. 뭐요? 중얼거리. 중얼거리다? 중얼도 뭐예요? 내로. 그게 뭐예요? 중얼거리 됐잖아요. 못 들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mention 기억하십니다. mention. 언급하다. 그것도 말하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explain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토익스러운 언어로 기억을 하십니다. 그죠? explain 무슨 말이에요? 설명하다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account란 말도 나옵니다. account 무슨 말일까? 동사로 쓰였을 때. 또 설명하다예요. 자, 토익에서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토익에서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말은 뒤에다가 명사가 바로 올 수 있게 없게? 명사가 바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습니까? 자,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랑 말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talk you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다 뭐 붙여줘야 돼요? 전치사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talk 너에게 말하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니까. 뭐 쓸까요? to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talk to you, speak to you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동사들은 싹 다 여러분들 일형식 동사고 뒤에 반드시 전치사와 함께 대상이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텔. 텔 하나만 색칠하세요, 여러분. 텔. 텔. 그쵸? 텔은 특이하게 얘만 사명식 동사예요. 그러면 tell to you라고 안 한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맨날 이거 얘기하는데 원더걸스 아세요, 여러분? 원더걸스를 1위 자리에 처음 만들어줬던 노래가 뭐게요? Tell me 아세요? 어, 그거로 기억하세요. tell만 유일하게 몇 형식? 사명식 또는 사형식까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ell만 유일하게 사명식 또는 사형식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she blank you 이 문장입니다. 그럼 여긴 누구 자리? 동사 자리입니다. 맞죠? 동사 자리입니다, 여러분. S가 붙어야 되는데.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동사 집어넣을 건데 A, B, C, D 다 동사예요, 아니에요? 다 동사다, 그죠? 맞습니까? 어? 어휘 문제네. 단어보다 다르니까. 그쵸?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다 뭐예요, 여러분? speak 뭐예요? 말하다. 그쵸? tell은 뭐예요? 말하다. 그쵸? mention 뭐예요? 언급하다가 말하다 아닙니까? explain 뭐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게 결국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계속 설명하잖아요.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뜻보다도 그냥 말하다라고 뭉그러뜨려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세요.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 뭐야? 이거 다 그렇게 되는데? 그죠? 그럼 구성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중에서 요 자리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뭐밖에 없습니까? 텔밖에 없죠. 왜요? 나머지는? 일형식이니까. 맞죠? 자,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tell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account란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account는 뒤에 전치사가 반드시 for가 옵니다. for. 그래서 account for라고 하시면 설명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까지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여기 있네, 설명하다 있네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고. 자, 보세요. respond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응답하다. 결국은 답하는 거예요. 답하는 게 뭐예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얘도 말하다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reply도 무슨 말인데요? reply.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말하다예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자, 요 중에서 기억을 하실 게 with랑 많이 나오는 전치사, 뭡니까? with 전치사랑 많이 나오는 일형식 동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comply with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deal with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 또 많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concentrate on 또 당연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 participate는 participant, participation 다 많이 나왔다, 그죠? participant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참가자, 그죠? participation은 무슨 말이었어요? 참가. 어, 참가라는 뜻입니다. 그죠? participate도 동사입니다. 그죠? 자, 근데 얘들 보세요. participate 다음에 뭐가 오더라, 여러분? in 기억납니까? 그 말인 즉슨 여러분, participate도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 일형식인 거예요. 일형식 동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해 주세요. 이런 세트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고. 됐습니까? 자, 이 형식은 했으니까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 형식은 다 했다, 그죠? 했으니까 지나가고, 3형식도 여러분들 별로 기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자, 3형식은 여러분 우리가 안 외우는 동사를 싹 다 3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세요. 4형식 동사입니다. 4형식 동사. 4형식 동사라는 것은 보세요.
문장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문장을 보실 때 전접특권만 수식어가 안 보인다, 그죠? 맞습니까? 그럼 문장 파악하려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동사 찾아야 돼. 동사 어디 있어요? 티치 있네, 여러분. 맞죠? 오케이. 그럼 앞에는 주어고 뒤는 목적어네 하고 본 겁니다.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오, 희한하네, 여러분. 수련치라는 목적어가 있는데 뒤에 또 뭐가 보여요? 명사가 또 보이네. 어, 이 문장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명사가 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다, 그죠? 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문장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의심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뭐야, 왜 명사가 두 개야? 근데 앞에가 사람 명사가 나와 있고 뒤가 사물 명사가 나와 있으면, 자, 이건 사형식 문장입니다. 그쵸? 자, 그럼 사형식 문장은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은는 이가, 맞죠? 자, 사람에게 사물을 뭐뭐해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 코니는 학생들에게, 그쵸? 뭐를요? 토익을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형식 동사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동사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뒤에다가 주다라는 뜻을 더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이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형식 문장에서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럼 바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 사다입니다. 그죠? 근데 사형식 문장에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주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inform이란 말이 있습니다. inform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알리다입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두 개 있으면 목적어가요. 사물, 사람 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물, 사람 순서로 되어 있으면 그 사형식도 아니고 그냥 문장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 희한하네. 목적어가 두 개네.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빈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 푸실 때 여기 빈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누구 자리예요? 이 문장 완벽해 아니에요? 봐봐요. 문장 완벽해 아니에요? 완벽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완벽한데 빈칸이 있으면 여기는 누구 자리겠어요? 수식어 자리입니다. 그죠? 수식어 중에 누구? 형용사 들어와야 됩니다. 형용사 집어넣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A, I, B, V, C, my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어쨌건 간에 주어는 못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은 넣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된다. 마이 토익 아니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어? 희한하네. 맞죠? 자, 앞에 사람 명사가 오면 뒤에 사물 명사가 올 수 있는 거다.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답은 미를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에게 토익을 가르쳐줬다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동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사형식 목적어로 두 개 가지는 동사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자, 주다라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의 대표 동사는 뭡니까, 여러분? give입니다. 사형식의 대표 동사는 당연히 give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당연히 give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형식으로 쓰일 때 보세요. 이 동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내주다, 빌려주다, 할당해주다, 보세요. 다 주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보십시다, 여러분. 자, 요새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보세요. 애니카 동사,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까지 하지 맙시다. 자, 보세요. 요반은 저희가 기브 외우겠습니다. 기브. 그 다음에 할 거, 상을 주다가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3개까지만 외웁시다. 요 단어 3개가 사형식 동사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기브는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을 주다 뭡니까? 시작. Award. 그 다음, grant까지. 요까지 외워주세요. 우선 1차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얘들이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요 앞에 자리에 빈칸이 있으면 여기는 어떤 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주어가 앞에 오고, 그 다음 동사가 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는 무슨 명사가 와야 되겠어요? 사람 명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온 겁니다, 여러분. 요 자리가 빈칸이 있으면, 자, A
participations, 그 다음에 B, 아, 보세요. participants, 그 다음에 B, 뭔 participation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답은 뭐가 됩니까? A. 어, A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까지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보세요. 자, 목적을 가지는 문형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 쌤이 이거 90%를 넣고 뻥을 쳤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결국은, 자, 수식어 제거하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목적을 가지는 말이 결국은 90%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된 게 그래도 또 대부분이에요. 이게 또 비율로 따지니까 한 60%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가 10% 정도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랑 목적 보호가 오는 것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다섯 가지 영어 문장 형태가 있다. 그죠? 얘들 두 개 합쳐서 10%고 아시겠죠? 영어 문장 총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형태는 결국은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몇 프로입니까? 10%짜리. 어, 그래서 5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4형식은 단어 3개만 외워져 간 게 그 말 즉슨 20%짜리는 꼭 외워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럼 5형식 한번 봅시다, 여러분. 5형식은 5형식은 딴 게 아니라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으로 완벽하지 않아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 보충해주는 말은 뭐였어요? 보어였다. 그죠? 보어 이꼴 뭐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뭐였어요? 그렇지. 형용사인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온다. 그죠?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형태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주어, 동사가 오고 목적어가 오고 그렇죠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올 겁니다. 자 누구는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보호 자리에 명사도 들어가는데요. 명사 많이 쓴댔어요? 안 쓴댔어요? 많이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로 생각을 해버립시다. 자 그러면 형용사 형태가 여러분들 아시는 한 단어면 참 좋은데 그렇죠? 형용사 형태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프리티라는 단어처럼 한 단어짜리가 오면 참 좋다. 그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우리 보기에서 ing가 있는 형태 보고 우리가 뭐로 판단했어요? 형용사라고 했다. 그죠? pp는 뭐라고 했어요? 형용사라고 했다. 그죠?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사 형태 ing가 붙거나 또는 pp 형태가 되는 거 얘들 싹 다 뭐가 됩니까 여러분? 형용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형용사 형태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 to 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to 부정사가 to 부정사라는 건 to 동사 형태인데 to 동사 형태는 여러분 왜 부정사라고 불러요? 부정사가 정해져 있죠. 어. 자, 아니다 부정이 아니고 뭐예요? 정해져 있지 없어. 어. 부정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뭐가 안 정해져 있어요? 품사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품사가 to 동사 형태는 결국은 품사가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품사가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얘는 명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to 동사 형태가 형용사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사 뭡니까? 형용사 형태는 지금 확장시켜서 첫 번째 뭐? 그냥 한 단어짜리 형용사 또 ing 그 다음에 pp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5형식 동사를 외우시는데 그쵸? 5형식 동사 중에서 시키다류의 동사가 있답니다. 시키다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encourage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자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도록 제가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숙제를 하겠지? 복습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겠지? 그게 말이 좋아 격려하는 거지 뭡니까?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encourage라는 단어가 정말 정말 나오는데 많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얘는 여러분 시키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ask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뭐 해주세요? 카페 가입해주세요. 요청했어요. 결국은 제가 요청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가입했다. 그죠?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허락한 거예요, 허락. 자, 여러분 모의고사 치셔도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시는 거지. 자, 허가도 마찬가지로 시키다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분 require, request 똑같은데 어쨌건 require부터 하나 외웁시다. 이 네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주어가 왔어요. 그죠? 그 다음 동사 자리에 encourage가 오거나 permission이 오거나 require 오거나 ask가 오면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뒤에 목적 보호가 오는 형태입니다. 근데 목적 보호 형태는 총 네 가지였다. 그죠? 뭐 있었습니까? 형용사 또는 ing 또는 pp 또는 to 부정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to 부정사밖에 없나요? 그 말은 요 네 개 동사 이꼴 여러분 to 부정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탁 튀어나와야 돼요. 제가 since 했을 때 뭐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have pp 나왔습니다. shortly 했을 때 뭐 튀어나옵니까? shortly. 어? will. 잘했어요. 그렇게 뱉는 겁니다. 아시겠죠? encourage. 그 다음 뭐 나옵니까? to 부정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ask 했어요. 그 다음에 뭐?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아시겠죠? to 부정사 하는 걸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동사 4개 한번 읽어봅시다. 5형식 동사 첫 번째 거 시키다류 뭐 있어요? encourage 또 permit 또 require 또 ask 까지 맞습니까? 그렇게 4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 저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사역 동사는 제끼고 요새 사역이 많이 안 나와서. 자, 보세요. 상태 판단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요. 상태랑 판단을 나타내는 말. 아시겠죠? 딴 거 아니고 동사를 제일 많이 나온 게 consider하고 find입니다. consider하고 find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실 거 keep. keep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자, 상태 판단 동사. 5형식 동사를 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키다 동사. 두 번째는 뭐? 상태 판단 동사입니다. 제가 2형식 동사를 총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뭐 있었습니까? 비동사와 또 대다 동사 또 그 좋게 외웠잖아요. 마찬가지 5형식 동사는요. 첫 번째 뭐? 시키다 동사와 두 번째 뭐? 상태 판단 동사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태 판단 동사는 세 가지. 가장 많이 나온 거 뭐? consider 또 find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keep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주어가 나오고 이 동사가 나오면 얘는 몇 형식? 5형식. 5형식, 5형식, 5형식.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목적 보호 형태는 여러분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습니까? 형용사 또, ing 또, pp 또, to 부정사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동사들은 to 부정사 빼고 나머지 세 개만 올 수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consider를 발견했습니다. consider 찾은 순간에 오!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 몇 형식? 5형식. 그쵸? 보호자리 뭐인지 확인해야 돼요. 형용사 또 ing 또 pp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자,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외워오세요.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외워오세요. 별로 안 힘들다. 그죠? 여러분 근데 이걸 안 외우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안 외우시면은 뒤에 to 부정사 할 때도 어렵고 동명사 할 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까지 해서 반드시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동사 찾으라 했는데 동사가 found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몇 형식? 5형식. 5형식입니다. cap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capped. 몇 형식? 5형식.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문제 풀어오실 건데 다음 주 월요일도 절대 결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사를 두 시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고
자,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자, 동사 찾아인 동사가 consider 나왔습니다. consider. consider 나왔다면 몇 형식? 5형식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형용사. 뭐 있는지? 형용사, 형용사 중에서 뭐? 형용사 한 단어짜리 또 ing 그다음 pp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encourage 나왔어요. encourage 나왔다는 거 뭐 기억해야 돼? 두 부정사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permit 나왔습니다. 뭐요? 두 부정사 remain 나왔습니다. 두 부정사 뒤에 2형식. 2형식이죠. 2형식이니까 뒤에 뭐예요? 형용사 와야 되는 거다. 그죠? remain, remain이야. 맞습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award 나왔습니다. 몇 형식? award. 4형식. 4형식. 맞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give 나왔습니다, 여러분. 4형식. 4형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give가 나왔다는 거 뒤에 목적어 두 개 올 수 있어요? 네. 순서는? 사람 오고? 사물 오고? 옳지, 잘한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자, 1형식 동사라는 것은 여러분, 뭐밖에 못 가져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주어랑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맞습니까? rise라는, 보세요. soar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soar은 몇 형식? 1형식입니다. 그죠? 1형식인지 모르면 여기다 뭐 집어넣겠어요? 다 목적어 집어넣겠다. 그죠? 그런데 얘가 1형식인 거 알았으니, 여기는 무슨 자리? 수식어 뭐? 부사 자리. 부사 자리.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복습하시고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공부할 거 많아서. 5형식 뒤에 ing, pp, 투부정사하고 또 뭐죠? 한 단어짜리 형용사. 맞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용사.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부해서 오세요, 여러분. 자, 문제 풀어오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94페이지, 95페이지 풀어오시고, 96페이지 풀어오시고, 100페이지 풀어오시고.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